아버님 더 시끄러워요. 아버님 때문에 25년간 발전이 없는 겁니다. 원희룡 후보가 계속 침묵한다면 네 아버님 네 아버님 더 시끄러워요. 아버님 그러지 마세요. 저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아버님 왜냐면 그러면 이재명 후보가 더 안 좋아져요 아버님. 왜냐면 시키셔서 하시는 거니까 그러시면 안 되고요. 시비 거시려고 하시면 안 돼요. 아버님 때문에 25년간 발전이 없는 겁니다. 아버님 일꾼을 뽑는 자리예요. 국회의원 권력자를 뽑는 자리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여러분 이번 국회의원 선거는 국민의힘 원희룡 후보가 국민의 삶을 책임지고 싶다면 선거운동을 돕는 인사의 폭언부터 책임지십시오. 이천수 씨가 시민과 말싸움을 하고 있을 때 옆에 있었던 원희룡 후보는 말리지 않고 무엇을 했습니까? 원희룡 후보도 어려운 민생이 자신을 찍지 않은 시민의 탓이고 자신을 지지하지 않는 시민의 쓴소리는 시끄럽다고 여겨 가만히 있었습니까? 누구나 자신의 신념에 따라 후보를 지지하고 표현할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방식이 시민에 대한 폭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원희룡 후보는 당장 이천수 후원회장의 폭언에 대해 계양구 유권자분들께 사과하십시오. 원희룡 후보가 계속 침묵한다면 국민을 위해서 출마한 것이 아니라 유권자와 싸우기 위해 선거에 나온 것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